어미개의 뱃속에서 무려 19마리의 강아지가 태어나서 화제입니다. 호주에서 달마시안 19마리가 한꺼번에 태어났는데 이는 2017년 18마리 달마시안 남매보다 한 마리 많은 숫자로 요 달마시안 어미개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어미개 이름이 멜로디예요. 멜로디의 이 주인은요. 19마리 새끼들에게 미녀와 야수의 벨, 라이온 킹의 품바 등등 디즈니 캐릭터의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9마리 암컷과 10마리의 수컷을 출산했다고 해요. 현재 호주 각지에서 입양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6마리는 주인이 벌써 정해졌다고 합니다. 한편 영국에서는요. 폭염 속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개를 구하기 위해 경찰과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고가의 BMW 차량을 가차없이 부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야, 어느 호텔 앞에 뜨거운 여름날 주차된 차량에 개가 닫혀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뜨거운 날씨 탓에 자칫 개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어서 창문을 깨! 라고 소리를 치며 경찰을 응원하더니 시민 한 명은 망치까지 제공했어요. 덕분에 개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는데 부서진 저 차량의 가격을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 돈으로 약 8,1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BMW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BMW 차주는 속은 좀 쓰릴지 몰라도 폭염 속에 개를 차 안에 두고 떠난 행동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할 듯합니다.